돈을 더 많이 받겠네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네 박스. 우와. 김봉삼 TV. 안녕하십니까. 김봉삼입니다. 오늘은 5월 3일이고요. 새벽 3시 31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우유 배달은 월수금 3회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만약에 공휴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전 배달할 때 공휴일에 돌려야 될 것까지 같이 돌립니다. 근데 내일 모레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유 배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 가고 수요일 가고 이틀치를 다 돌려야 되는 겁니다. 월요일에 우유 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수요일이 많고 금요일이 조금 적은 편인데 월요일 수요일 걸 같이 지금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한 번도 공휴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휴일이 마침 수요일에 걸리는 바람에 처음으로 이틀치를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얼마나 걸릴지 우유가 얼마나 많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다리 밟습니다 아직까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처음으로 들어가는 신규 거래처에 드려야 되는 가방이고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총 여섯 개 갔네요. 근데 완전 꽉 찬 여섯 개 갔습니다. 자, 실어 볼게요. 갑자기 무거운 걸 들고 움직이고 하면은 이게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나 해야 돼. 나는 이제 아주 움직일 거다라는 거를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원래 월요일에 4케이스나 5케이스 정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월요일 수요일 다 합쳤는데 6케이스 나왔으니까 예상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아요. 저는 한 8박스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그리고 처음 가는 것도 있어서 어딘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늘 총 보시면은 29곳 하고 53곳 총 82곳 집에 배달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월요일 수요일 둘 다 많은 날이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그래도 뭐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별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3시 47분에 시작했고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틀치 돌리니까 많이 들고 다녀야 된다고 이 가방을 들고 오라고 와이프가 챙겨줬습니다. 유용하네요. 잘 가져왔어. 오늘 5월달부터 처음으로 들어가는 신규처가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10군데 정도 늘어나가지고 지금 안 가본, 처음 가보는 곳이 있어서 내비로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월달에는 또 10군데 늘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받겠네요. 그건 좋습니다. 요 근처 어디네요? 오늘 같이 또 이틀치 돌리는 날 하필이면 신규처가 또 10군데가 있어가지고 아 일이 좀 많네요. 신규처에는 이 가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딱 이렇게 처음으로 넣어서 드려야 됩니다.
처음 오늘 가는 곳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와, 이 가방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기 쳐돌다가 기존에 돌리던 곳에 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 여러분, 첫 번째 지역은 지금 다 돌았고요. 지금은 5시 10분입니다. 보통 첫 번째 집은 1시간 이내 걸리거든요. 요즘 빨리 하면은 4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 이유가 우유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으로 들어가는 집, 오늘부터 처음으로 우유를 받는 집이 7군데 있었는데 여기 위치를 몰라서 엄청 헤맸습니다. 내비를 찍어도 아무튼가 저긴가 하다가 좀 빡시네요. 자, 다시 빨리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한 박스를 안 챙겨왔네요. 그 제일 중요한 한 박스인데 제일 많이 돌려야 되는 기본적인 우유인데 그걸 제가 한 박스를 깜빡하고 안 실었습니다. 아니 그게 원래 있던 자리 아니고 좀 다른 데 이렇게 빼놓은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우유 대리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그것도 없네. 없어. 탁 들라고 보니까 없네요. 다시 왔습니다. 어디 있을런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전부 우리 거였네. 안돼. 전부 내 거네. 역시 적다 싶었다. 와. 다 우리 거였어. 내 거였어 이게. 쏟아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와, 그러면 앞으로 몇 박스 더 실었으니까 오늘 총 10박스네. 와, 큰일 났습니다. 지금 5시 20분인데 보통 집에 7시까지는 들어가야 회사 출근을 할 수 있거든요.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오늘 큰일 났습니다. 평소에도 이 구역은 한 2시간 정도는 1시간 반 이상 걸리거든요.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같아서 지금 촬영도 못하고 빨리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찍어낸 게 있으니까 촬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네 박스 있고 뒤에 또 세 박스 있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5시 42분. 우와,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이거 타고 떠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도 저런 거 사는 날이 오겠죠.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7시 27분이고요. 이제 빨리 또 준비를 해가지고 회사를 출근해야 되겠습니다. 7시 정도에 집에 도착해서 좀 씻고 이렇게 해야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빠듯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오늘 꼬여가지고 엄청 좀 힘들겠습니다. 첫날 제일 처음 우유 배달하던 날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빡셌던 것 같습니다. 와, 서울부터 우유 배달을 시작해서 다행이지만 이게 5월부터 시작이었으면 진짜 멘붕 왔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오늘 비라도 왔으면 와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올라가서 씻고 회사 이제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힘찬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모상이었습니다.